네 번째 게임, 정재영 프로님과 박현수 프로님.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정재영 프로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27기 박현수 프로입니다. 성공을 위해 가위바위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위바위보. 여기서 문제 하고 마죠. 네 번째 게임 대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대기 방전됐습니다. 나무도 못해. 사람도 이기려면은. 그러니까요. 아, 제가 이거 한번 해줘야 되니까. 제가 큰 대열을 낚았기 때문에 저 오늘 할 거 다 했습니다. 아, 지금이 7이구나. 오! 저기요, 조정하실 때 허락 받고 조정해 주세요. 예. 아까 나한테 뭐라 했잖아요. 예. 나카, 나카. 나카, 나카. 저희가 가겠습니다. 나카. 와. 볼링 지금 몇 개 남았는지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 나이대에는 뒤에서 떠드는 거 다 들리거든. 네. 귀가 맑을 때거든. 맑을 때요. 올라가면 우리는 옆에서 야 불러도 한 내일 보내 있다가 왜 이러지. 역시 이쪽은 이거 입고 그랬어? 아니요. 난 100% 정량이 이거 입고 올 것 같아가지고 나 옷이 이거밖에 없어. 자, 정량 프로 화이팅! 화이팅! 다른 볼이야? 다른 볼! 화이팅은 어프로치 올라가기 전에 좀 해주면 같은 팀인데 제 마음입니다. 말릴 뻔했는데 내 마음입니다. 예예. 예. 예. 좀더 지금 전루하게 만들어 들렸죠? 오! 안 돼. 야, 대표님이 무실 것 같은데. 우리 한의사님은 여기 볼리집 애청자죠? 아, 예. 대표님? 오, 됐어. 야, 후에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아, 지금 재용이 형. 정말 기백이 좋다. 됐어. 바로 어려운 야스펀을 이거는 인정이다. 어려운 걸 해냈어. 오히려 지금 문건이가 더 시커멓을 걸. 저 뺐으면 큰일 났다. 나 때문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게임 부분한 거. 야, 어디로 딱 봐봐. 이따가. 우리 문프로는 저기. 아, 문건인데 문프로야. 아, 돌아가는 거. 역시 티셔츠 애들은 아, 꼬리 좋네. 꼬리 야, 꼬리 좋네. 핸드 그만, 핸드 그만. 이거 마이크 살려주세요. 오디오 됐다. 아마 나는 아까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 중요한 순간이 한 번씩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너네 편이 얘기하고 소리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편도 저기였어요. 잘하시네. 아유, 그러셨어요? 됐어. 나이스. 자, 먼저 200점 치신 분 만 원 드립니다. 예, 예. 사비로 드립니다. 오, 됐다. 쭉. 좋아. 역시 티샤크 레드. 아, 잘 쳤다. 사람은 모르겠는데 볼이 좋아요. 아, 좋아요. 예, 예. 좀 봐달라고. 근데 일단은 더 오, 됐어. 그 진 사람은 좀 말 좀 하지 마실게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도 괜찮겠냐? 예, 예. 카메라 가져오세요. 우리끼리 지금 회의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잘 치라고. 나이스. 예. 나카, 나카. 현수가 카바를 가끔 안 해. 내가 봤어. 카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핀을 세워야지 안 하는 거. 핀을 자주 세워야 안 피우면 어떡하려고 그런 얘기를 해. 야, 역시 볼이 좋네요. 이기는데 왜 지는 느낌이 나는 거야? 분위기가.
저쪽 팀은 진 사람들이 아주 목소리가 크네요. 이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콜, 아이, 콜, 좀. 저거 옛날에는 두 핀 안 잡았으면 맞았어요. 저거 네. 도전했다가 한 핀도 못 잡으면은 두드려 맞죠. 야, 도전, 도전, 도전! 요즘은 잡아야 돼. 야, 이거는 기립박수 받을 만하죠. 화이팅, 화이팅. 보셔도 저는 10명과 싸우고 있습니다. 9명과. 올라왔어. 아, 같은 편에 해도 안 됩니다. 아니 근데 볼 두 개 쓰기 있나요? 아니 아, 볼 두 개 쓰기 있나요? 진짜로 자기 팀 내 팀이 없네 이게. 뭐 전쟁이야? 오케이. 아 이거 그래. 아까 내가 저거 커버했었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잘났어요 이. 예 이 아저씨. 본인이라고 더 어려운 거야. 아, 나이스. 이게 빨리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 저 아직 200점 희망 있어요? 알았어. 아니, 근데 건방지게 팔짱 끼고 계시네요. 야, 방금 떨려가지고 팔짱 끼고 있어. 몸이 추워, 세세. 오케이, 200. 오! 박빙이네. 많이 뽑네. 박빙이야, 박빙이야. 맥스 가면은 또 모르네. 맥스는 몰라? 굉장히 모두가 있는데. 일단. 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그럼 봐라. 뭐해, 저 자신아. 쟤들 말 안 끼고 있잖아. 아, 잠깐만. 교과서적인 카바. 5,000명만 넘었다. 와, 야, 5,000명 처음 봤어. 아, 5,000명 만원 줍니까? 200명 지켜야죠. 됐어! 좋아! 유튜브기 때문에 기계대로 했습니다. 예, 예. 뭐야? 뭐야? 와, 2만원 벌었어. 2회입니다, 2회. 야, 2만원 벌었어. 만원, 어이구. 자, 저희는 즉석에서 이어집니다. 예.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먼저. 야, 신부야, 야, 신부야, 도망. 2만원. 옆에서 연습장 오셔도 됩니까? 안 됩니다. 아, 지금 올카바 아니야. 스트라이크 쳐야 올카바지. 아니, 이미 올카바 한 거죠. 그런 거야? 스트라이크 큰 게임이고. 나 여태 몰랐는데? 아, 내가 모르는 아니, 끝까지 스트라이크 돼야지. 아닌가? 정말 내가 점수했다는 아니, 이종이 형님은 일단 볼링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거야. 아, 전문가분께서 아니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기, 저쪽으로 계시거든요. 내가 잘못 배운 줄 알았어. 블링을.
새 가슴이라고. 그냥 뭔데? 아직 가고 싶어. 새 가슴이라고, 새 가슴. 그냥 쿨하게 지고 3대2 만들고 즐겁게 가자. 백도식 아니지? 그래, 4대2 아니잖아. 야, 너 이제 지면은 오란다에 니 볼 정으로 다 쪼개자. 이거 진짜 시작된 건데. 둘가 어려워. 이거 오랜만 쳐야 되는데. 야, 이거 에이프 하우스 패턴 깔아야 되는데 이거 주민들 뭐라 하는 거야 이제. 자, 이것으로 힘들다. 네 번째 게임 끝났습니다. 자, 우리 박현수 프로님은 처음 이런 거 유튜브 처음 나오시나요? 예. 아, 오늘 처음 나왔어요. 오늘 소감 좀 어떠세요? 이번 연도에 처음 프로를 달고 네, 무대를 처음 나왔는데 많이 긴장이 되네요. 지금 장안 퍼펙트 볼링장에 네. 계시죠? 우리 레슨 받으실 미래 분들에게 한번 어필 한번 해주세요. 일단 뭐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저는 이제 장점을 위주로 많이 살려서 레슨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욱 프로님은 자주 나오시고 우리 채널에 반고정 게스트. 반복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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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하세요. 뭐 어떻게 하실래요? 뭐를 해요? 한번 우리 레슨생들에게. 이제 폴당이라는 또 어플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프로님들 또 레슨 로깅들 이제 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만들어서 때문에 폴당을 좀 많이 설치하셔가지고 저도 있으니까 내가 오시면 바로 레슨 방영하시면 커피만 좀풀렸어 특히 기본기에 대한 프로님들 연구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레슨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기본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거나 제대로 자세를 배워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한번 알겠습니다. 개인전 마지막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